자, 조은희 의원 쪽으로 지금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뭐냐면, 조은희 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됐던 게 2022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이래 서초갑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최은순 장모,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의 재판과 관련된 선물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라는 이제 주장이 민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제기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은희 의원이 명태균에게 이미 공개된 내용입니다. 자, 영남의 황태자라고 말했던 그 장면 딱 듣고, 그 뒤부터는 저희들이 취재했던 내용의 멘트들을 좀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 멘트, 영남의 황태자, 왜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까 조언이 전화 왔더라고. 아, 대표님, 이제 내보이라. 광역단체장 둘이 앉으시고, 김진태, 박한수, 진짜, 생각하신 대로. 지는 알잖아. 한 1년 반 전에 내 봤으니까. 생각하신 대로 두 사람 다 앉히고, 저 조은희도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이렇게 해서 기회에서 대통령 네 분께서 대주신 겁니다. 제가 한게 아니고. 아니, 우리 명 대표님이 다 했잖아요. 제 것도 그렇고. 자, 지어낼 수 없습니다. 저걸 지어낸 허풍쟁이의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안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걸 민주당에서 입수를 하고, 저희들이 어저께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쯤에 단독 보도를 하면서 봉주 기자와 함께 인터뷰도 장시간 했는데요. 요걸 민주당에서 이제 공개할 때 노정면 대표가 주도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 성격을 아까 얘기했던 영남의 황태자와 서초갑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던 것, 이 녹취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정면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은희 후보 거는 그 전해, 그러니까 2021년 대선 경선 직전에 이루어진 미래한국연구소의 국민의힘 당원 조사, 비공표 조사 있잖아요. 국민의힘 책임당원 57만 명에 대한 명태균 씨의 비공개 조사 때하고 패턴이 같습니다. 먼저 비공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 지지 성향이 파악되면 로데이터를 다시 유출해가는, 그 유출한 로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은희 의원 건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그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는데 이것과 공천과 상관성이 있는가?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지금 드러나 있는 팩트는 그 최은순 씨가 그 법정 구속된 뒤에 항소를 하면서 조은희 의원 남편 법무법인의 수임을 시킵니다. 조은희 의원의 남편 법무법인 로펌이 그 최은순 사건을 수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심 징역 3년을 2심 무죄로 만들어내는데 이제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죄에 대한 성공보수격으로 공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두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모 무죄와 관련된 공천 관련성은 이게 수사가 아니고서는 밝혀내기 어렵고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 말고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노정민 의원하고 오늘 통화를 하면서, 와, 대담하구나. 어제 저런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남편이 소속되어 있는 로펌과 최은순의 무죄를 연관시키면 큰일 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바로 까버려요. 그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소속도 아니고 자기 로펌이에요. 대표 변호사.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 둘본게 아닌데 저도 이때 기억이 좀 있는 게 상대자가 이해운이거든요. 전희경 의원이 또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을 했어요. 그분이 맡는다고 했죠, 또. 아니 근데 이해운이 굉장히 막강한 사람 예.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뭐 구청장을 하면 인지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다 어떻게 꺼내지?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야, 여기는 그러니까 보훈으로 김영선이 공천도 줘. 보훈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걸 잘 거슬러 가면 야, 이건 김건희 손길이구나. 자기하고 연고 맺은 사람들 뒤봐주고 뭐 해주면서 이제 사업적 거래로 흘러온 흔적이 정치에도 그대로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이제 잊혀진 일 중에서 최은순 씨 사무장 병원 운영해서 그돈 떼먹고서 그돈 해먹고서 1심 무죄 3년도 엄청 약한 거라고 보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존중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요양급여 부당수급에서 20매덕을 해먹었더라고요. 그런데 네. 본인이 이제 명의사장, 명의이사장이었는데 그거 뭐 실제 관여한 게 없다 이러면서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던 건데. 아니 자기 돈을 의료인이 아닌데 저 요양병원을 지 병원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 걸리면 엄청나게 중형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공천의 대가냐 아니냐 전순 봐준 것. 시다 이렇게 가면 조금 진도가 많이 나갑니까? 아니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사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선 의원의 사례를 보면 어떤 여론조작 그다음에 선거 개입을 통해서 대통령을 당선을 시키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김영선이 경선 과정, 선거 과정에서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줘서라고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럼 김영선이 열심히 했겠습니까? 명태균이 열심히 했겠습니까? 저는 명태균인 거죠. 어쨌든 명태균을 보고 공천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위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만 원인데 강혜경 씨 말에 의하면 3억 7천만 원 수십억 뭐 10억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돌아와서 그 돈 대신 공천을 받아왔다고 얘기하면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성공 못 쓴 거죠. 이것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은희 하필이면 조은희 국회의원의 남편이 로펌의 대표였었고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확정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저 그렇다면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최은순 씨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 성공과도에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랑 안 해온 사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해오면서 그걸 통해서 키워오고 그래서 그 기반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위 윤석열 그 당시에 검사와 결혼을 하고 검사 지위를 뒤봐주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누구랑 가장 먼저 협의하겠습니까? 자기의 어머니랑 같이 협의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 조은희 씨 공천이나 김영선 공천이나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국힘이 딱하기도 하지만 정말 취약한 국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모여서 저렇게 충성할 수밖에 없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견이 있는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김건희한테 뭐 윤한테 이렇게 충성 못하거든요. 다 자기 목소리가 있는데 다들 지금 벌떼처럼 들러붙어 갖고 김건희 보위만 하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경륜이나 이 얄팍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의미인데 그게 잠깐만 역사를 돌려봐도 그래요. 친박 공천으로 쫙 한번 자르고 친이 공천으로 쫙 한번 몰아내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뭐 좀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사르르 날아간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는 정치 행위가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에 저 대구 쪽 영남 토호 말고 제대로 되고 뭐 이렇게 자기 정견이 있을 만한 정치인에 붙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를 불법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당원명부를, 그가 책임 당원명부 한 2,300명을 가지고 명태균이 밀양문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버리니까 이것은 여론조사용으로 쓰지 않는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조사를 돌려버린 거예요. 이제 불법이 첫 번째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책임자원들 사이에서는 조은희 후보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반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한 1,500명 정도 돌렸을 때 당에서 명태균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명태균이 깜짝 놀랐죠. 당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강혜경 국장에게 전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녹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내일 그 소초권은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아, 네. 오늘 거 한 거로 마무리 지죠. 당에서 네. 전화가 와서 여론조사 돌리느냐 네. 나중에 문제가 된다. 네. 그 전화가 왔대. 아. 예, 그래서 오늘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천연덕스럽게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당에서 전화 와서 못 돌리게 한 거예요. 불법 조사하는 게 들켜버렸죠. 반발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전희경 전 의원, 그 당시에 당의 위원장이니까 공천받을 게 가장 유력했던 사람, 그리고 예훈 전 의원 얘기하셨듯이 이런 분들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저렇게 불법 조사하고 있던 내용이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로데이터까지 조은희 의원에게 전달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죠 아직까지는. 추정이고 네. 그 로데이터를 전달했다는 이제 텔레로 보냈다는 내용인데 그것도 짧은 내용 한 7초짜리인데 잠깐만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문제 내용 추정해야 됩니다. 아, 네. 그 그냥 서초에 네. 생각해 보십시오. 서초에 네. 거기 과반이 안 넘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보낸 거 공고낸 거 봤어요 내용을. 네네네. 그럼 과반이 아니면 결선 투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 만약 결선 투표 가면 조은희하고 이혜훈 예. 그렇게 했을 때 네. 누굴 지지하느냐. 네. 그 문항을 하나 더 집어넣고요. 그냥 서초만 물어볼까요? 어, 간단하게 끝나려면. 네. 나중에 그 문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가상번호가 이게 그 정당이 받는 가상번호가 있을 거고 후보자가 받는 가상번호가 있을 거거든요. 후보자가 받.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네. 선관위에서 이 가상번호 누구한테 받았나라고 아마 확인이 되면 네. 우리는 이제 후보한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 되면 그러면은 정식적인 통로로 이제 후보가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야 돼. 그건 나중에 만들면 되잖아. 문제가 되면 후보한테 쓰라고 하면 되지. 조은인데. 자 이제 저 녹취 내용에서 조은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조은이 의원한테 이제 저걸 로데이터 원래 이제 당원 명부 이제 안심번호로 돼 있던 걸 2300개 받았고 여론조사 돌렸고 그 결과치를 이제 전달해 준 건데 자 이런데. 자 당사자들이 상당히 반발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경선에 뛰어든 것도 이상했고 그러면서 구청장 인지도를 가지고 여론조사하는데 저런 방식으로 불법 조사까지 해버렸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다른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추론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저 당시에 3월 9일입니다. 대통령 선거일과 서초구 서초구 갑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조사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뭐냐?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할 거 아니에요. 공천만 받아버리면. 이게 만약에 불공정 경선이었다고 예훈 또는 전희경 의원 또는 정미경 전 의원도 있었거든요. 문제 제기를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이 쑥대밭이 될 거 아니에요. 대선에 정말로 직격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계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혜훈이나 전희경 다 이제 지역구 다 봤죠. 예.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이번에 이제 다른 지역구로 다 갔죠. 예, 예. 예. 자, 그런 걸 보면 이제 저 당시에 저렇게 준비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조은희 의원이 먹었는데. 아니, 근데 그 당 문화를 모르겠는 게 홍준표도 대선 시에 괴상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로 장난친다 하는 걸 알았지만 방치했다고 본인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또 무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명태균 것만 캐고 있습니다만 명태균이 아니라 다른 라인들에서 별짓이 다 벌어져서 온갖 진흙탕 같은 여론조사뿐이 아니라 뭐 별거가 계속 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남들이 무슨 짓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무념무상한 거 아닐까요? 그 네. 생각까지 들어요. 서초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단박에 끝났잖아요. 결선으로 안 가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인물들이 거기 들어왔었거든요. 이혜훈에다가 정미경, 그다음에 전희경, 거기에 또 구청장, 현역 구청장까지 다 모인 거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한 번에 결선 없이 나와버렸으니까. 그것도 5%의 감점을 감점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1500개라고 말씀 제가 알기로는 2300명 정도의 책임 당원이 있는데 500개인가 몇 개인가 여론조사를 1500개를 돌렸는데 네, 그중에서 응답이 추출된 게 500개라는 거죠. 550개 네, 그러면 550개의 성향 분석을 해서 2300명이 다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 중에 뭐 제가 볼 때는 많아 40% 50% 정도 예, 투표한다고 예. 치면 50%면 2300에서 한 1150명 정도가 예. 투표한다고 치면 500샘플이 응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응답을 한 사람은 전화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럼 500샘플과 관련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가? 아까 노정면 의원 얘기에 의하면 그 작업을 했다면 상당히 큰 샘플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이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밝혀내게 되면 소위 맨 처음에 과반을 넘겼지만 여기에도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측면이 또 남게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봉지욱 기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조은희 의원이 왜 이 명태균에게 데이터를 주고 돌렸는지에 대해서 결선 없이 공천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에 바로 50%를 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 시도를 했다는
본인의 취재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것은 조은희 후보로서는 경선에 대한 결선 투표 없이 그냥 바로 공천을 받으려면은 55%를 득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경선 후보를 결정할 때 보면 100 중에 50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였고 나머지 50은 당원조사였어요. 근데 지금 이 당원조사에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건데 만약에 그 아까 그 앵커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전부 다 돌리진 못했지만 한 600명 결과가 나왔고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이 절반이거든요. 네. 예, 600 중에 절반은 나를 찍고 나머지 절반 다른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안심 번호가 알잖아요. 나를 누가 나를 안 찍었는지.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화번호 안심 번호 알기 때문에 집중적인 홍보 그 의원 홍보 그 홍보 자기를 찍어 달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무기를 갖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2-3%라도 자기가 올렸다면 경선 투표가 원래 됐어야 되는데 안 되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는 거죠, 지금. 예. 예, 그 말씀은 결국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당시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결선 투표 없이 그대로 끝내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현직 서초구청장을 했는데 네. 당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은희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버리고 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느냐 그 당시에도 말이 매우 많았습니다. 예. 자,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갖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좀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저희가 확언은 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일단 본인의 해명에서 명태균 씨를 만난 적이 있고 안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하지만 내가 명태균에게 전화해서 뭐 당신이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영남의 황태자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김영선 그리고 김종인 명태균 이 사람들을 다 알고 만났고 연락하는 사이였다는 정황을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였기 때문에 자 이제 저렇게 이제 좀 뭐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좀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 이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의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이 지역구에서 공천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서 저 정보를 먼저 흘려버렸습니다. 언론에서 오세훈 조은희를 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희석하려는 물타기 작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저런 부정한 사실이 있다는 거 밝혀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좀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퍼지는 거죠. 네. 한두 명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초의 공격들이 지금 존재 산적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통령 내외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은 계속 하루는 오세훈, 하루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은희 의원 계속 추적하고 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 뭐 하겠습니까? 가장 핵심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증거들을 교란시키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검찰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 흘릴까? 진짜? 이게 흘리는 의도가 뭘까? 전 이게 내부에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내부에 검찰에 진짜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서 예, 의인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네. 얘기합니다만 전 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네. 의인이라면 대통령 내외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죠. 오세훈이든 조은희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전 그래서 이건 아마 검찰 중앙 수뇌부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을까 의심해 보는 거죠. 일부 동감을 하지만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냐면 이게 정교한 기획에 의해서 윤핵에 올라가는 대중의 시선을 이제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조금 그보다 낮은 단계 오세훈이하고 조은희 의원, 조은희 예. 그리고 뭐 이준석까지 해서 이제 끊으려고 한다 이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세력 대 세력이 싸울 때 가만 보면. 어느 쪽 힘이 더 세냐보다는 어느 쪽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느냐 갖고 이제 승패가 결정되는데 자 국힘에서 온갖 공천, 지방선거까지를 포함해서 온갖 것이
사실은 그 김건희 라인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고 이런 일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사람들이 윤김의 정체를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당사자들 조은희 씨도 마찬가지고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자구책을 추구하라고 지금 구하고 있을 거예요. 온갖 국리를 할 거예요. 그게 야당 공격으로 오겠습니까? 내부에서 하여튼 서로 끌어내리기 목덜미 걸고 니 탓이야 내 탓이야 뭐 이러고 들어가겠죠. 아니면 내가 오세훈이라면 아마도 명태균이가 나를 돈 건 사실이지만 명태균이 진짜는 윤이야. 아마 그렇게 큰 판을 치려고 할지도 몰라요. 완전히 그냥 아사리판이 나다 하더라도 자기는 정치적 생존이 가능한 어떤 그동안의 이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냥 하나의 유추예요. 다시 말해서 옆가지로 번져나간다고 하는 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국힘 내지는 보수권 전체 내부 균열로 작동할 수 있는 소지가 네. 많은 일들이어서 이걸 갖고 뭐라고 할지 한동훈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게 여권이 단합하지 못해서 이렇게 등 돌린 사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